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대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었느냐? 가로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혼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혼자까지 살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원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원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일 견딜 우려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희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것이니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강을 이루는 구적 연유주의를 주의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양을 올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30장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믿음 소망 사랑 새 물결 위에 주여 두 손 모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시대를 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성령 은사 폭발 주여 머리 숙인 우리 새 역사의 지도자로 세우사 우리의 환상 속에 세계를 품고 역사의 주인공이 하소서.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인생길 부끄러워
팔레스타인에서는 9월 말경에 포도를 수확합니다. 이때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시작되는 직전이라 서둘러 그 수확을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가능한 많이 고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여기서 비유된 내용은 팔레스타인에서 포도 수확기에 흔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당시에도 군인이나 노동자들, 풍꾼들의 그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제3시는 이스라엘에서는 해 뜰 때가 보통 오전 6시로 이렇게 정리했고요. 해 질 때는 오후 6시로 해서 총 12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오전 6시가 제1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러므로 3시는 오전 9시, 또 제6시는 정오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또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장터에서 놀고 섰는 사람들은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게으름뱅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장터는 그 사람을 이렇게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직업 소개소와 같은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노동자들은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일을 하러 데려오는 사람들이 데려가고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오후 5시까지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날품팔이 노동자로 어떻게 보면 가장 하층의 근로자일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활은 정말 핍박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날 그날 고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먹고 사는 것하고 생계에 상당히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보통 놀고 있는 사람 또는 이방인 또는 줄을 알지 못하는 자와 연계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고용을 기다리는 고용되기를 바라는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이들을 보이는 대로 고용했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절말미에상당하게줄이라는주인의말을믿고서품꾼들은품삯에대해서언급하지않았고품꾼들은주인의은혜로고용되었기때문입니다이노동자들은오후5시까지그곳에있었던것은그들이게으르기때문이아니라고용되지못했기때문에초이스선택을선택을하지해주지않았기때문에그냥거기서오후5시까지기다렸던거죠매우초조하고긴장했을겁니다왜냐돈을벌지않으면그날의생계가막막했을것이기때문입니다하루하루벌어가서하는근로자입장은과거2000년전이나1000년전이나오늘이나똑같을거라고저는봅니다이먹고사는문제와관련이있기때문입니다먹고사는것이얼마나중요하다는것을여기서나타내고있는겁니다오후5시니까이제한시간만밖에일할수있는시간이없는그런상황이었습니다이런마지막시간에라도주인은이들을고용하는은혜를베풀었던것입니다이말씀을보면서저는8년전에방송콘텐츠를거래하기위해서미국 LA 출장을간적이있었습니다물론뭐 TVK 라는그전국네트워크케이블회사뭐방송에공급을하고계약도하고콘텐츠를팔기도하고했습니다만은그런저는와중에교포그건축업자를만났는데한번은같이따라가자고저한테이야기를했어요그래서이분이무슨일을하는지싶어서한번자기차에를같이탑승해서가봤어요그랬더라면건축을하는데큰건축을하는것이아니었고집을주택을뭐짓거나보수하거나그런건축업을하셨어요그래서그분이어디를간다고했더니까 LA 보판에그멕시칸사람들이좀많이노동단지들이짓게하는그런인력시장같은곳에서가더라고그래서거기가서베인트할사람손대로해서또초이스하고또짐을옮길사람초이스하고선택하고그래서그자리에서얼마를주겠다고이야기를하면서그사람들을태워서이건축하시는교민분이데려와서일을시키는것을봤습니다그래서그런상황을보면서우리한국에도인력을갖다공급하는데가있죠인력소개소소개소라고그러죠그런기능과비슷하구나우리는뭐전화를두고사무실에서그냥연결만해놓으면어디로가라그러면전화로만하는데LA 현장을보면서그자리에서직접사람들이여럿이모이는자리에서서로서로채택되기를바라고손들고일하는모습을보면서아먹고사는것이쉽지가않구나하는것을현장을저는직접목격을했습니다안그래도뭐미국새로운대통령이멕시코를국경을담을쌓아서못넘어오게물론마약같은것도있고또영주하면서그영주권그런문제도있고여러가지폐단이있으니까미국자국을보호하기위해서그런데멕시코사람들역시미국사람들보다어려웠다는그런현상을제가보아왔고그멕시코사람들이미국에돌아와서일을하는그런현장을보았습니다이런걸보면서한국이나미국이나또과거2000년전이나이렇게먹고사는문제이런것들이결국우리성경에서나오는그런현상과비슷하구나하는것을느꼈습니다오늘성경에나오는핵심적인이야기는9절과15절사이의내용으로집주인이삭을주는데나중에온사람이나처음에온사람이나똑같이한대나리온씩을주자먼저온사람이불공평하다고원망을한다는그런장면입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계약했고 그대로 받았으므로 불평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나중에 온 자를 긍휼히 여겨 하루치 품삯을 준 것을 먼저 온 품꾼이 말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을 보고 상급을 주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이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든 자는 겸허한 자세로 남이 받은 은혜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포도원 일꾼과 품삯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나중 된 자의 먼저 됨을 배워봅시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생활 부문에서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하는 우리가 늦게 믿음의 길에 접어든 신앙의 후배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오래됐다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밧줄을 계속 놓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만 되었을 때 신앙의 경지에 이른다고 봅니다. 우리는 후배들이 선배들을 따돌리고 경쟁적으로 앞서가는 많은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침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16절에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는 구절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능력 배양에서 우리는 항상 스킬, 즉 기법을 배웁니다. 기술에서는 기술사 기능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기술을 익혀서 완성된 기술자가 있을 수 있지만 짧은 기간에 고도의 기술을 익혀 경지에 도달하는 기술인들도 많습니다. 소위 어떤 분야에서 세월의 짬밥으로만 능력배양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늦더라도 열심과 노력으로 자기 분야에 금자탑을 쌓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자들을 앞지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셋째는 학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만 그 성과들은 모두들 각양각색입니다. 무조건 세월이 가서 그 모든 과정을 다 했다고 해서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학습을 완성한 그런 자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때를 놓쳐서 나중에 죽양야독을 하여 성공하는 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어려워서 학비 조달이 안 돼서 또 혹은 어떤 연유에서 늦게 공부를 해서 그 성취도나 성공도가 처져 있을지라도 그분들이 나중에 갑질하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 또한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사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도에 게으르거나 말씀 보는데 시간을 못 낸다거나 또 전도나 선교에 여리가 없다거나 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실적을 갖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역, 하나님 사업에 대한 사역, 영원한 기업을 위한 사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온전한 평가를 받을 때는 우리가
저 세상의 가족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일꾼과 품삯의 내용에서 우리 모두는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는 내용을 가슴에 새기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나중 온 자들까지도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을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항상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